같이 여행하면서 친구가 된것 같아요. 근데 좀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이건 뭐죠? 미션지인데 같이 출연하시는 분 얼굴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되게 예쁘시다 그렇게 첫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프로필 괜찮은 이유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외국인 친구가 없어서 한번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친구 있어요? 한국 친구가 원래 있을 줄 알았는데 1학년 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한국 친구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 하면 한국 친구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2차 미션이 뭐지? 아, 이거 쓰고 우체국에 체험한 한국에 온지 1년 되는데 지금 한국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 그렇게 적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랑 재밌게 놀았다라고 적었어요. 구경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평소에 안 와봤던 곳이라서. 친구. 드디어. 더위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식사하고 쉬다가 다시 여행할게요. 그 밀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먹어요. 식초 뿌려서 드시고 일단 드셔보시고 신맛을 맛보겠습니다. 아니요, 안씨 식초 통제기제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어, 좀 되나? 되겠네. 그래 말이야, 안씨 치마라고 비빔면? 비빔면이랑 맛이 비슷해요. 마을에서 사진 찍기.
오늘 하루 촬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전통 한국 차로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두 분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더 자주 만나서 놀아봤으면 좋겠어요.